자, 지난 시간에 정말 율법을 고수하는 율법을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데리고 왔으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그러겠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구원했어요. 여러분, 어떤 율법으로부터 구원했어요? 그렇죠. 불완전한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건 줄 알고, 그거를 지켜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게 속았어.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이미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본성적인 죄인이었더라는 것을 깨닫고 그 율법으로부터 나를 은혜로 사랑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께로 드디어 이 여자는 오늘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렇죠. 이제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아시면서 이렇게 모르는 건 참 이상한 거예요. 율법을 완전케 했잖아. 율법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정리가 탁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다시 듣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데, 실은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이라는 그 율법의 끝, the end,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든 짓든 안 짓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본래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여자는 아무 조건 없이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받아서 돌에 맞아 죽지 않게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산돌을 이 여자는 그날 그 돌에 맞게 되었어요. 그렇죠? 멋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산돌은 생명의 돌입니다. 그 산돌에 맞으면, 생명의 돌에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죄인은 살아납니다. 그것이 구원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여자와는 대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회개해.
이때까지 언제 다 물어? 그런 거 예수님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보나 마나 율법을 범하지 않는 죄인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어?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너 어저께는 무슨 죄를 지었지? 그저께는 무슨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죄에 대한 여러분의 개념이 행동에서 어디로? 본성으로 완전히 옮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 거다. 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회개하란 말은 뭘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눈이라. 그렇게 되면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 돼요. 뭘까? 그렇죠. 내가 이때까지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줄 알고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회개해야지. 그거는 구원받고 나서. 와, 내가 구원을 주셨네, 나를. 십자가에서. 나는 율법 지키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다 뭐요? 내 구원하고는 아무 해당이 없어. 아!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하시는 분으로, 말 잘 들으면 착하면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조건적인 분으로, 어떻게? 착각했다. 와,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나 같은 율법 지킬 수 없는 죄인을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게 이제 회개요. 와, 이때 회개라는 것은, 나의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를 고백하는 걸 회개라 그러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나의 사고방식 전체가 뭐예요? 거꾸로 가고 있었던 것을 이제 방향을 잡은 거야. 구원받고 보니. 예.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옛날하고 달라진 것. 그래서, 회개의 가장, 회개라는 말도 괜찮은 말이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말은 회심입니다. 회심. 회는 무슨 회자요? 완전히 생각이 돌아갔다는 거죠. 회전.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심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미국서 요즘 뭐 한국서도 통하지만 유턴이야. 유턴은 뭐예요? 난 잘 가는 줄 알고 가다가 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 부산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나하나를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그거를 자백이라고 그래요. 자백. 자백 또는 고백.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회개와 자백을 그냥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완전히 회개, 구원했습니다. 구원했어요. 이제 구원했으면
됐는데 예수님이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이 사망의 몸, 죄의 몸, 이 죄, 우리 유전자 속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어디서 결정적으로 깨달았냐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올겨울에 또 할지 모르겠어요. 저 닭 있잖아요. 제가 다 집사람 부화시킨 거예요. 네, 다 부화시켰어. 그래서 참, 참, 그런 거 하느라고 바빠. 그래서 이제 부화를 시키면, 그 우리 부화기 있거든요. 계란 쫙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21일 지나면 병아리가 나오는데, 병아리 갓 나와가지고 한 이틀 지나면, 첫날은 막 날개가 좀 젖어 있고 그래. 근데 이제 그게 다 말라서 보송보송해지면, 그렇게, 강아지도 이쁘지만은, 병아리 같이 이쁜 게 없어. 하,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워. 그리고, 이 병아리들은요, 이렇게 이제 여러 마리가 되면, 뭐, 너무나 이쁜 소리를 내. 근데 그게 이제 한 20마리 좀 되잖아요. 그럼 삐삐삐삐삐삐 하는데,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좋은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도 막, 악한 기운이라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 덩어리야. 너무나도 착하게 생겼고. 그러는데요. 요것들이 뭐, 욕심을 부린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집사람, 이제 병아리들도 뉴 스타트를 시킨다고. 이제 사료를 사와서 병아리 사료가 있거든요. 그것만 줘도 되는데, 이제 채소를 먹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채소를 해가지고 이제 그 나무로 된 그 어디가 샀더라? 하와이에서 샀던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걸 넣고 쫙 이렇게 네 이렇게 썰어 이렇게 채를 써도 안 돼. 야, 병아리들이 먹을 거니까 이게 쫙 가야 돼. 근데 그걸 그래서 이제, 실같이 가느라, 응? 근데 그거를 또 이제 가로로 하고 세로로 하고, 그래서 병아리 그 박스 안에 넣어주면요, 사료는 저리 가라요. 얼마나 병아리들 좋아하는지 몰라. 구다다다닥! 큰 냄새만 맡아, 구다닥! 집어 먹어요. 근데 자 거기까진 좋은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한 마리가 이렇게 잘 안 썰어져 가지고 좀 더 길고 큰 게 있어. 그거를 한 마리가 탁 콕 집죠. 그러면 그거를 콕 집은 놈이 콕 집은 순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직도 먹을 게 많이 남아있어, 채소가. 근데 그거를 탁 집었다 하면, 어떻게 하게? 후닥닥 도망을 가요. 안 뺏기려고. 혼자만 먹, 큰 거 먹으려고. 이야. 역시 죄인이야. 타고났어. 그러면 이제
토끼요. 어? 토끼면 나머지 놈들은 어떡하게? 먹을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다 곧 따라. 죄의 세상이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큰 거 집은 것을 탐내는 거야. 더 큰 거. 그러니 우리는 그런 본성을 우리도 타고났으니까 어떻게 안 죽느냐 말이에요.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성경이 말한 그거예요. 죄의 삯은 사망. 그 죄 때문에, 그 본성 때문에 그 본성의 결과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아 내가 그런 순간 순간마다 나는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까지도 뭐요 받아서 이렇게 유전자가 팍팍 꺼지고 해서 병에 들렸구나 이거를 알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내 마음이 아하 그 참 웃겼구나 그러면서 그게 이제 진짜로 깨달으면서 내 마음이 자 이제 그 정도로 그 수준에서는 그만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아까 우리 이 아가씨처럼 내일은 더 잘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오늘은 그래도 부족해. 오늘은 만족을 못해. 그러다 이제 뭐예요? 아, 오늘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지. 이거를 깨달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면서 유전, 그걸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 아는 순간 생기를 받는 거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생기를 받아서 우리가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는 이거는 다윗도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왜? 왜 다윗도 죄를 짓게 됐어요? 제가 왜 다윗이 죄를 짓게 됐냐는 설명을 하다가 병아리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의 본성적 죄는 아직도 그대로 이 몸 안에 유전자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의 행위가, 행동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 그 초파리. 그렇죠. 초파리가 암컷, 수컷이 딱 만나면 그 유전자에 입력된 행동대로 한다고 누가 레슨도 받지도 않고 아무 그 유전된 행동을 한다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지 수컷은 반드시 45도 각도로 그리고 암컷은 모른 척 이게 다 이게 기만 전술 아니야? 그렇죠. 좀 더 들이대라고. 아마 저 범인 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모른 척 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피하냐, 이 말이야. 피할 수도? 뭐, 그런 반응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 누가 나를 욕하면,
우리는 그대로 미워 지내는데 어떡하겠어? 미워하려고 애쓸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 그게 유전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얘기지. 나를 욕을 하는데 내가 왜 안 미워? 누구나 미워하지. 당연하지. 당연한 게 죄라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이제 저도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선택의 자유를 엄청 완전히 존중하고 있어. 결국 나한테 선택을 맡겨놓고 하나님은 그저 사랑만 주시고 자 상구야 선택해라. 선택은 강제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선택이란 것은 완전 자유라야만 그것이 자유예요. 선택. 그런데 그거를 성경을 배우면서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는 저를 미워하고 저를 모함하는 말을 들어도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더라고. 앞으로 또 넘어질 수 있어. 다윗처럼. 그러니까 의인은 넘어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보내리니 그 성령이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거든. 이 번역이 이렇게 쭉 보면 무슨 말인지 알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에 쭉 훑어보니까 제 마음에 가장 드는 번역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요. 자, 그 성령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아, 요거 딱 마음에 들게 번역했어.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죄란 무엇인가? 죄는 뭐예요? 율법 안 지키는 게 죄야.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여자도 간음죄를 지었는데 율법 안 지키는 죄야.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오시고 나면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율법 안 지키는 것이 죄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책망할 것이다 이 말이야. 잘못된 생각이다. 옛날에는
율법 안 지키는 것이 죄야?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거를 죄라고 그러지 마라. 왜? 율법은 처음부터 아무도 못 지켜. 이제 죄를 그렇게 얘기하지 마. 뭐가 죄다? 그렇지. 그 예수, 그 성령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다. 자, 자, 그래서 올라갑시다.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제는 행동 하나하나가 율법을 안 지켰다. 그 말은 이제 할 필요가 없어. 왜? 왜? 율법은 어차피 못 지키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못 지키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으니까. 율법 왈과 왈부할 해가지고 율법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마라. 그 죄는 율법 못 지키는 죄는 이미 누가 책임지셨다? 예수님이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 대신 죽었는데 그걸 자꾸 죄 지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나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내 죄를 다 책임지고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의롭다, 즉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계속해서 내가 또 율법을 못 지켰으니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난 뒤에 후에 죄는 뭐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안 믿는 게 죄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 말이에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지. 이제는 율법은 지나, 뭐요? 이미 율법의 문제는 이미 지나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거듭난. 거듭난 자. 무엇을 받아서 거듭난 자?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나의 본성인 내 죄를 다 용서 받은 자, 예수님이 책임지신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또 율법을 범해서 죄를 지었구나라는 말을 안 해야지. 본래 율법이란 건 뭐요? 내가 지킬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 말은 안 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말 하잖아. 또 죄를 지었어. 짓지 않아, 아니,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속에 있고, 그래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옛날엔 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온갖 헛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리가 딱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사단의 유혹으로 막 욕을 막 이러 이렇게까 저렇게까 막 욕을 한마디 해줘 버려 그냥 왜냐 이런 갈등을 겪잖아 내몸내 세포 속에 있는 그죄 때문에 예. 자 그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히브리서 4장. 이쯤 되면 나와야지. 자, 쭉 가면.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죄의 몸 때문에 연약해 또 당하고 갈등하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동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 죄의 몸을 가져본 일이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싸움이 사단과의 죄와의 싸움이 힘든지를 아니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만은 우리처럼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다. 왜? 예수님의 본질과 우리의 본질은 어떻게 달라? 예수님은 뭐예요? 본질적인 신성이야. 우리는 본질적인 뭐예요? 죄성이야. 인성이야.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몸을 가졌을지라도 죄를 충분히 힘드셨지만서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우리는 넘어질 수도 충분히 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7번도 넘어진다. 그러나 7번 넘어졌을 때, 뭐가 없으면 그 다음 8번째 못 일어나게? 예수를 믿는 믿음. 이렇게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무리 넘어져도 예수님은 자,
상구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 나면 그것으로 승리야. 그게 다윗이 한 일이야. 그렇죠. 응?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은 진리로 대체는 없어. 싫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때를 따라 돕는 이 말은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시죠? 여러분, 일곱 번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을 저는 철판이라 그럽니다. 저는 믿음은 낯짝에 철판 까는 게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깔아야죠. 그렇죠. 철판 깔아야 돼요. 하나님은 철판 깔고 와라. 그런데 우리는 철판을 못 깔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 얼굴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죽는단 말이야. 예수님은 말 철판 깔아. 그 철판의 책임은 내가 다 뭐야? 내가 다 져줬잖아. 철판 깔고 와. 박수. 그래서 사단은 그 철판 깔고, 그래서 철판을 깔아야 되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담대히는 철판입니다. 왜? 담대히 그러면 뭐예요? 간때미가 부어서 나오라 이 말이야. 간이 커졌어. 내가 사랑하니까 간이 부은 것처럼 나오래. 담대히.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이 그 비싼 그 비싼 그 선글라스를 바다에다 빠뜨려 놓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철판을 깔았잖아. 그게 왜 철판 깔 수 있어요? 우리 아빠는 자기가 책임져 주실 거야. 그거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지겠다. 그래, 아빠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 맞대. 그게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멋있는 신앙이 없어요. 참 너무 멋있어. 아름다워. 그래서 담대히 나가라.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도 어떻게 하라고? 제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철판을 까고 간때미가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받아주시겠죠? 네.
이것이 성경의 신앙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은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 이 말이야. 네가 어떤 죄를 앞으로 짓더라도 나에 대한 내가 너를 구원한 했으니까 네가 오늘 나를 만났으니까 나는 이래도 너를 구원하니까 내가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믿음이 떨어지지 마라.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다. 여러분이 이제 절대로 안 그러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복음이야. 앞으로 다시 죄를 짓기만 해봐. 그때는 국물 없어, 이 자식아. 아니야, 이 자식이 아니고 인연아.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가 또 한 번만 또 이런 일을 하면 내가 그때는 뭐예요? 이 집에서 쫓아낼 거다. 그렇게 인간들이, 조건적인 인간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그 뜻이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품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고, 정말 감사를 느끼시고, 기뻐져서, 여러분의 유전자 다시 켜져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율법이 없어도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싶은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또 우리의 죄된 유전자를 이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정말 다시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이고 일으켜 주실 때 우리는 철판을 깔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